진짜 남자다운 테스토스테론이 막 흘러나오면서 시작해가지고 챔피언 소리 질러니까 Pick the size. 오늘은 딱 맛있게 물의 그 바지 네 가지만 너희들한테 추천을 해줄 거야. 시행착오 겪을 필요 없고 내가 진짜 잘 입는 바지들만 구성해가지고 아 이거는 되겠다라는 것만 네 가지 가져왔으니까 똑똑하게 쇼핑하고 싶은 사람들, 바지 맛있게 입고 싶은 사람들 이번 영상 주목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지는 어디입니까? It's Levi's Silver Tap. 그냥 기본 검정 티에다가 이렇게 매치해봤어. 바지 핏에 집중을 해서 볼 수 있게. 너희들 가끔씩 그런 거 있지? 지나다니다가 저 사람은 청바지를 입었는데 저렇게 클래식하고 멋있게 입 입는다고? 이렇게 입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바지 핏에 주목을 해야 돼. 이 질감, 워싱. 클래식하게 입을 때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룩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이 바지. 리바이스의 하위라인으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실버탭이고 코리아에 정식으로 들어온 실버탭 누가 가장 먼저 입었습니까? It's me! 지난 90년대 감성을 담은 오버사이즈 스타일의 리바이스 실버탭이고 기본 아이템으로 최고야. 그러니까 막 와이드하지도 않고 막 좁지도 않고 적당히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이런 핏. 코디를 한번 싹 바꿔볼까? 이렇게 좀 고프고 트렌드에 맞게 입을 때도 기본 바지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 어디 하나 뭐 과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쪽 보면은 실버탭 싹 이런 거 가장 접근하기 쉬운 청바지 핏인 것 같아. 청바지 처음에 하나 구매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기본 코디로 맞춰줘도 괜찮지 않을까. 살짝 더 갖춘 느낌으로 가고 싶다? 이런 뭔가 클래식한 무드가 있는 착장에도 정말 잘 어울려. 꼭 이 청바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색감, 이런 핏을 가지고 있는 청바지가 야 그러면 뭐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야? 하여튼 뭐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 느낌을 기억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활용도가 으뜸버리 니까요. 그럼 두 번째 타자 바로 들어. 두 번째 제품은 노이어의 와이드 데님 블랙 팬츠. 노이어가 미니멀한 무드로 전개하지만 젠더리 싸지 않고 남성적인 무드를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어서 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종종 입곤 합니다. 턱이 진짜 깊게 잡힌 와이드 실루엣인데 핏이 이렇게 살짝 몽그러지면서 이 느낌 있는 바이브, 우아한 바이브가 나와버려. 무난한 컬러지만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기에는 최적화된 바지다. 가장 메리트 있는 건 뭡니까? 할인율. 브랜드 프로모션 30%에 지금 영상 촬영하는 기념으로 10%로 더해서 40% 할인율로 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흑청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잖아.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두께감에 셋업으로도 코디를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 그리고 원단감을 자세히 보면은 하얀 색깔 원단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검정색 바지지만 심심하지 않게 스타일링의 재미를 더해줄 수 있게 만든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반팔티에는 뭐 요정도 아웃핏이 나와버리고요. 이런 셔츠를 툭 입기에도 정말 괜찮아. 뭔가 그 세련된 느낌이 있거든. 그리고 턱이 잡혀가지고 엉덩이가 크거나 배가 나온 사람들 체형 보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허벅지 막 이제 두꺼운 새끼들 있잖아. 그런 새끼들이 이제 이런 거 입어주면 오리는 거야. 셔츠도 내가 지금 생컬러를 하나 입었잖아. 바지가 블랙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건데 웬만한 셔츠 다 잘 어울리는 바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절기 때 입을 수 있는 니트도 한번 싹 매치해볼게요. 좋아? 이런 니트에 갖다가 입어도 웬만치는 다 잘 어울립니다. 가장 추천해주는 이유는 6만원대 가격도 있긴 하겠지만 핏이 정말 예쁘게 잘 빠졌거든? 노이어가 코트나 니트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만드는데 핏이 약간 그 특유의 부드러운 약간 유려한 핏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낸 바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핏이 딱 트렌드하고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10대, 20대, 30대까지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40대 형님은 아 내가 40대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30대까지는 제대로 엔조이할 수 있는 바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는 블랙, 크림, 브라운, 블루 네 가지를 출시됐고 5월 11일 2주간 할인율이 적용된다라는 거 한번 이제 장만해가지고 한번 엔조이해줘봐. 꽤나 만족하실 거야. 세 번째로 추천할 바지는 바로 에스피오나지 MOL 필드 팬츠. 지금 이제 똑똑한 시기들의 느낌 싹 왔을 거야. 첫 번째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추천해준 거고 두 번째는 감성 룩, 미니멀 룩으로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추천해준 거고 세 번째는 바로 It's Military! 내가 작년에 카키 베이지 컬러로 정말 종종 자주 컨텐츠에서 노출을 해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소개를 합니다. 컬러는 올리브, 카키 베이지, 차콜 세 가지로 나왔고 디테일이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15% 할인해가지고 10만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바지예요. 야 이거 느낌 봐라. 완전히 그 밀리터리 느낌 베이스 그 자체로 나와버린 거야. 지금까지의 바지는 뭐 기능을 설명할 거는 딱히 없었는데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두께감에 탄탄한 코튼 트림 원단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주름도 너무 예쁘다는 거. 이쪽으로 해가지고 막 꼬리만 흔드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감성입니다. 흔들리는 게 싫으면 묶어버 되고 바지 밑단도 핏을 조절할 수 있게 나왔고 수납성도 이거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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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야. 아무래도 스트릿의 전성시대잖아 지금이. 모든 브랜드들이 다 스트릿 해버리는데 밀리터리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트릿하기에 살짝 좀 야매대하단 말이야. 근데 밀리터리 팬츠로 입었음에도 스트릿한 무드까지 연출할 수 있는 바지가 바로 요 바지입니다. MOL MOL 팬츠를 베이스로 디자인을 더하고 빼가지고 완성한 바로 그 팬츠 에스피오나지 팬츠. 에스피오나지가 잘하는 건 뭐야 이런 팬츠들을 되게 맛있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 지금 나는 거의 기본 티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매치를 했거든. 이렇게 맞춰 입었을 때에는 진짜 남자다운 테스토스테론이 막 흘러나오면서 카세
센터에서 막 일을 할 것 같은 느낌. 야,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굉장히 러프하고 날것의 느낌. 여기서 고급스러운 한방울을 올려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깔끔한 셔츠 하나 입어버리면은 아, 나 평소에 잘 안 꾸미는데 오늘 널 위해서 셔츠 대충 입고 나왔어. 그런 느낌 바로 나버립니다. 사실 이런 카고 팬츠 같은 것들을 한번 사두면은 거의 평생 입는다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 이게 막 입으면서 에이징 되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 나가게 딱 조일 수 있는 부분. 내가 지금 코디 보여줄 때 다 모자를 쓰고 있지만 이거는 내가 모자를 좋아해서 그런 거고 모자를 벗으면은 너희들 취향이 조금 더 맞을 수 있거든? 엔조이 하시면 돼, 입맛대로. 마지막 바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을 거야.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바지는 바로 반바지입니다. 이제 반바지 나올 때 됐잖아. 챔피언 반바지 형이 그냥 아주 제대로 무르익은 거 맛있는 거 지금 가지고 왔거든? 지금 딱 핏 보고 일단 이거 한번 감상 한번 해봤어. 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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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기.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오는 바지고요. 길이감은 딱 적당한 7인치 정도. 거기다가 아웃포켓으로 포켓이 싹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위빙 벨트에다가 요염한 C 로고까지. 여름에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깅할 때라든지 아니면 동네 마실 나갈 때 조금 드레스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셔츠도 잘 어울리거든? 역사가 있는 근본 브랜드다 보니까 만듦새 뭐 이런 것들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나일론, 이런 그리드 조직감. 좀 호불호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 사이즈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허리 37 입는 사람도 지금 내가 입은 사이즈 입으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백포켓도 입체적으로 이끼 제끼 이끼야. 사실 이런 나일론 바지들이 크게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그냥 나일론 소재로 들어가고 뭐 나염 찍는 것도 살짝 어색해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입체적인 포켓 귀여운 포켓 들어가주면서 챔피언 하나 싹 들어가니까 느낌 감성이 올라버리잖아. 싹 이거 챔피언 소리 질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컬러는 카키, 다크베이지, 블랙 세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고 30일까지만 10% 할인해가지고 7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이거 올려 입어도 돼.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되고 좀 더 스포티하게 살짝 내려가지고 감성지게 흐느적거리게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됩니다. 나는 이런 제품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브랜드만 할 수 있는 로고 플레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들은 여자친구랑 커플 아이템으로 맞추면은 상당히 귀여워져 버리지. 아, 이것도 이제 부러워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그거는 가져갈 사람들만 가져가. 여름에 또 간편하게 입을 때 셔츠에다가 위아래 어벙벙하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 하는 것도 꽤나 잘 어울려. 놀러 갈 때 편안하게 입기에도 굉장히 좋고 컬러감도 괜찮게 빠졌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챔피언도 하나 가져가서 엔조이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야, 오늘 바지 4개 추천했는데 이거 4개 다 말 안 되는 것들이야. 옷장에 하나씩 꼭 있어야 되는 바지들만 4가지 스타일별로 추천을 해줘버린 거야. 몽골이 저 있는 것들만 지금 가지고 와서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만족스러웠다면 트라이 앤 엔조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우시 끼야 끼야.